자,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옆구리를 다쳤어요. 뜨끔하다 보니까 오래가네. 지난 양이나 궁뎅이가 아예 못 들어갔어. 이게 누가 5만 원짜리 주니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오늘은 조금 나을 것 같아. 에? 새해가 밝았잖아. 아, 자리에서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실은 그날까지 무병하시고 오늘처럼만 즐겁고 아름답게 사시고 더 이상 늙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데 박수 안 치시는 분들은 늙고 싶은가 봐. 네, 늙지 마세요. 늙는 것도 서럽고 하루하루 가는 것도 서럽네. 나이를 먹다 보면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들은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계신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없어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백수야, 네가 한번 더 해야겠다. 그래도 젊은 네가. 너는 옆 팔았냐? 지나가. 아침에 우리 단원들 옆 팔았나요? 네. 예? 예? 팔서나 아무도 안 팔았다.
알았어. 이것도 나쁜 것들이 나 할 때만 옆하라고 지하고 있어. 전부 옆 두 개, 두 개씩 든다 실시. 나도 두 개 들을게. 냅둬 그냥. 아이고 생긴 게 저 모양이 너무 말린다고 되냐. 아니야 나도 두 개만 팔고 시작할라요.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보 왔는가? 아따 파마가 잘 나와버렸네. 마늘만 쓰소. 응? 힘들어 죽겠네. 먹고 사는 게 뭔가. 고마워요. 싫어? 어? 뭐 엿 샀어? 아 엿 하나 팔죠. 내 거 꿀벌. 젊은이라고 주는 건데. 뿌리치면 얼마나 내가 쪽팔리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싫어?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 되니까 그냥 빼다가 사잖아. 큰 소리 치지 말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다음 장에도 못 뛰어다니겠는데. 아이고,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많은 만 주면 되네. 어? 아 이 새끼야 몇 개 더 팔아야지. 딱 두 개 팔고 마냐 이 새끼야. 저렇게 다가리 간 돌아가. 고맙습니다. 맞아. 야, 하나 팔아주면 안 될까? 알았어, 알았어. 나 잡았더만. 이렇게 두 개 팔아 밥 먹고 살겠냐고. 네가 가져가는 게 얼마인데. 아유, 새끼 정말로. 저렇게 대가리가 안 들어가. 몇 개 더 팔아야지. 큰 걸리고 그래. 미안하게.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어? 아,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에, 건강하시고 에, 무럭무럭 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나씩 아시는 분들한테 들이대야지 뭐 어떡했어. 아이고 어쩜 이렇게 섹시하냐. 만원짜리 꺼내야 그만.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쑥스러워서. 아 영몽도 쑥스러울 거 없어. 며칠 전에 TV 나왔죠. 어? 만병통치약이 나왔잖아. 뭐? 뭐죠? 그걸 쥐어요? 아, 나 큰 게 안 갔네. 갈수록 예뻐지네. 어? 아, 엿먹어. 엿이 만병통치를 나왔잖아. 그럼. 임신도 여기 그 엿 먹으면 오늘 밤에 임신도 올 수 있네. 사랑을 나누면 내게 드리면 되나? 하나 빼고 드릴까? 엿 먹으라고? 야 한 개만 더 팔자. 일곱 개는 팔아야지. 너 엿 샀냐? 누구한테? 응? 그래, 어, 고마워. 안 죽고 사는 게 만났네. 받아, 일단 밥이야. 내가 수고 모르기. 저렇게 대가리 흔들고 있어, 옆장사. 그리고 스피커를 다 막고 있으면 안 들리더라고, 북소리가. 응? 나를 좋아해? 나하고 사이즈가 안 맞을 것인데. 고마워요. 아니, 나 좋아하지만 나는 사이즈 맞는 애 딱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바람을 피고 싶어도 못 피워. 어? 여기 있네. 여기 사이즈 맞는 년. 아, 왜 싸우셔? 명절을 잘 못 보냈나? 아니야 저 사람까지 갔다. 이 사람이 사정거야. 싸우지 마시오. 생이가 밝았네. 나 지난 양양 좆대부를 뿌렸네. 그냥 에이, 노래 시키달라고 노래 안 시켜줬더니 여기서 둔 걸로 난리나서 싸우기 싫어도 경찰에 신고했더니
여자가 깨를 홀랑 벗고 난리가 나버렸기야. 응? 야, 이런 세상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가슴을 주물렀다고 성추행했다고 신고해갖고, 아, 나 좆될 뻔했어. 여러분들이 산증인이라 내가 살이 났네. 여러분들 없으면 나 꼼짝없이 타겠어. 아이고, 무서운 세상이야. 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성분들, 옆에 있는 여성분들 껄떡거리지 마셔. 걸리면 절단 나보네. 응? 나 지난해 절단 날다가 말았어. 그리고 서 계신 분들은 우리 남성분들 안주머니, 뒷주머니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은 핸드백 필히 앞쪽으로 착용하시고 불상사 안 일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집지역에는 남의 걸 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무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간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직업은 천차만별이야. 나쁜 직업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라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기면 돼요. 알았어요? 예? 뭔 대답을 하니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도. 대답 안 하시면 틀리면 내 책임 아니네. 나는 분명히 강고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여자만 보면 환장하네 이 새끼가. 어, 왜 이렇게 변했냐 작년부터. 아, 여복이 터졌더만 울다. 새해 첫날부터 지금 첫장부터.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백수가 이제 장고머리 한번 북 없이 창고로 가자. 그냥 시간 없은 게 오케이. 이 새끼 영어도 배웠으니까. 아, 알았어. 여기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랑해. 너는 네 일만 하면 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진도 아리랑 속도는 16배로 가봐서. 예? 이거 허니 조금만 터지면 안 될까? 스피커가 다 가로막혀도 안 되죠? 아리 아리랑 조금 낫네.
사장부터 저기로 하고 있네. 이따 제대로 했냐? 야, 오늘 안 자빠지네. 생일이나 풀려야 야도 야. 아, 좀 큰 것이 나와야 자빠진다고? 알았어. 자, 이복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절은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네. 다들 오냐 하고 봤는데 여기는 근데 맛절하잖아. 응? 네가 이뻐서 맛절하는 거야, 백수야. 응? 야, 빨리빨리 가. 저기 막 손을 들고 난리 났잖아. 백수야, 여기는 감독님이야. 감독님, 백수야. 치라고 원래 이건 맞으면 아랫배가 땡기거든. 제대로 맞았는가 봐. 이제 배 잡고 막 통보는 거 같아. 그러지 마. 니까 네 아니라고 멍청아. 아유, 지금 그 옆에다 나 이거 넘어가 때리고 있어. 괜찮지? 예, 괜찮다. 아유, 다행이네. 나가 뭐냐 이 새끼야, 삼촌한테. 아유. 진리 빠지냐? 백수야, 빨리 와. 시간 없어. 장난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요. 아, 넣었어 그냥. 진짜 이게 안치. 아, 이 새끼 이제 새해가 밝으니까 사람 됐네. 지 아빠한테 복제를 놨네. 대박이야. 백수야, 무지야, 무지야, 복제를 나오지. 회장님 복 받으세요. 이대로 영원히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체가 벌써 나가 버렸어? 야, 시간이 없나? 너한테 시간이냐고 물어봐. 야, 이 새끼야, 뻥치지 마. 차라리 나라면 모르겠다. 나라면. 누가 너한테, 새끼야, 거지 같은 놈한테 시간이냐고 물어보겠다. 아니, 시간이냐고 물어봤어? 진짜? 엄마야, 씨발. 아이고, 내가 디렸다고 족돼버렸네. 근데 우리 백수가 인기가 좋기는 좋아. 시간 많아요. 새벽 4시까지 여기서 불가성입니다. 가자! 아니 이렇게 좋아? 막 들이대니까 같이 들이대네. 야야 어? 야, 백수야, 야 아버지한테 복지 나왔다. 흘린 거요? 떨어진 거요? 우리 아버지한테 복 한번 드려 백수야. 하루도 변치 않고 이렇게 오셔서 너를 사랑해 주는 아버지한테 복 한번 드려. 어, 누가 있어? 응? 누가 이까지 가위로 하도 마셨어요. 야, 아버지한테 보러 한번 빌려 얼른. 아프지 마시라고. 그러지. 정신을 못 차네 이놈이. 이거 두 장 좀 이 새끼 뒤져 부르겠네. 한 장 받기 잘했지. 인사했냐? 안 했어. 인사하고 와야지 얼른. 나 인사 안 하고 왔네. 얼른 인사해 얼른. 빨리 인사하고 와. 시간 없어. 어? 내가 잃어버렸나 봐. 큰절로 인사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풍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없지 이제 그만해. 에, 에, 그만하고 이제 가위치 한번 치워. 자 우리 백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재롱을 떨면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렸는데 복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장에 받으시고 아니면 오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드냐 그것 좀 먹어. 어? 다 쳐버릴지. 너 혼자 돈 벌었네 새끼야. 어? 너 혼자 돈 벌으니까 다 튀어버렸어. 욕하지 말고 이 새끼야. 다 이웃 사람들이 춤춰먹었나. 점점 남한테 욕하고 있어. 사실은 우리 아들인데 이놈 술만 먹으면 아빠한테 아빠 언제 주고 왜 이 새끼야 하면 이거 저한테 빨리 물려달라고. 아 나 미치겠어. 술 안 먹었는데 욕하네. 근데 뭐 패치길 수 없잖아. 자식인데 자식이 왼수 아니야.
그래도 잘 만들었어. 어? 의자가 없어? 의자 좀 갖고 좋지. 몇 개들이요? 한 개. 세 개? 날로 꽂는가? 네, 거기도 하나 줘. 네가 와서 가지가 안 되겠냐? 아유, 힘들어 죽겠네. 위험해서 껐죠. 위험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 어? 내가 보니까 한 40밖에 안 돼 보이는 까만 거 있어.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어? 공주님,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80이야? 뻥끗한 거 아니지? 진짜 80이요? 동안이네. 엿을 많이 먹어서구나? 하나 더 먹어, 그러면. 아버지, 다리 조금만 어머니 줘. 아따, 만 원은 쥐야지, 지랄이고. 공짜 저하지만, 나이가 80을 먹었으면. 딴 사람은 한 장 죽고 세 장은 죽었다. 엿! 엿! 딸이요, 딸? 엄마, 딸이요? 누구요? 몰라? 몰론데 엿을 막 사주는 거야? 아우, 좋은 여인이네. 마음이 착하네.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근데 뺐냐? 줬다가. 백수야, 어디 갔냐? 금세 튀어버렸네, 이 새끼. 알았어, 알았어. 아니, 물 갖다 달라고 없게 너는 네 본분이나 지켜. 야, 인물 났네, 인물 났어. 거가 편해. 기댈 데가 있어서 이거 다음 장부터 이 등 기대는 걸로 조립식 사달라는 것 같다. 저기 식으로 전부 다 편안하게 앉아 있으라고. 여기 등 기대는데 여기 있네. 편안한데.